노너 이야기 TV 강의 노너 선진편 제18장 사람은 서로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 상호 협력과 존중을 하여 좋은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시야호 삼야로 사야병 유야원 해서 시자고는 고지식하고 삼중삼은 느리며 사자장는 치우치고 유자로는 거칠다. 스토리 공자는 제자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제자들의 성격과 능력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 자고는 고지식한 성격이었다. 그는 원칙을 중요시하고 성실하게 일했다. 하지만 융통성이 부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느 날 공자는 자고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다. 그 프로젝트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해야 했다. 자고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며 새로운 방식을 거부했다. 그는 새로운 방식이 기존의 방식보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자는 자고에게 말했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고지식한 태도이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보아라. 자고는 공자의 조언을 받아들여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았다. 그 결과 새로운 방식이 기존의 방식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증삼은 느린 성격이었다. 그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일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일처리가 늦었다. 어느 날 공자는 증삼에게 급한 일을 맡겼다. 증삼은 일을 천천히 처리하며 시간을 끌었다. 공자는 증삼에게 말했다. 급한 일을 처리할 때는 속도가 중요하다. 일을 빠르게 처리하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아라. 증삼은 공자의 조언을 받아들여 급한 일을 빠르게 처리하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자장은 치우친 성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어느 날 공자는 자장과 함께 토론을 하던 중 자장이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을 발견했다. 공자는 자장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아라. 자장은 공자의 조언을 받아들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자장은 더욱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다. 자로는 거친 성격이었다. 그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모험을 즐겼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어느 날 공자는 자로와 함께 여행을 하던 중 자로가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발견했다. 공자는 자로에게 말했다.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로는 공자의 조언을 받아들여 신중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자로는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